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진료실의 황현입니다. 기껏 2, 3분 여러분들 의사 얼굴 한번 보려고 온종일 기다린 적 없으십니까? 이 궁금한 거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쫓기듯 그냥 진료실에서 나온 적 없으십니까? 약 먹으라니까 그냥 먹고 시술하라니까 그냥 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 찜찜한 마음, 자 이런 마음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이제 궁금한 건 대놓고 물어보고 따질 건 따지고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렸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곳에선 말이죠. 의사가 아닌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자, 수상한 진료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출발하죠. 파일로 해서 이제 정기 편성이 됐고. 아, 예, 났어. 나 이거 안 할 거라 그랬는데. 방심위에서 이거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방심위요? 아,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위에서 연락이 왔대요. 굉장히 군인 냄새가 나고. 아, 군인 냄새가 나고. 굉장히 수상하고. 아,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한 10년만 젊어지면 되겠죠, 그죠? 머리 다 까져갖고 딱 봐도 부장 같아 보이는데 누가 신입사원 생각하겠냐. 우리는 수상한 진료실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또 우리가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 왜 안 오나? 어? 백찬희 의원이 울다 되는데. 아, 관장님! 백찬희 의원! 아이고, 축하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축하해. 예. 마지막 만남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군요. 아, 반가워서 그러지. 표현을 주무르다니. 앉으세요. 아니, 백찬희 의원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아, 저 네. 축하드립니다. 파일로 이제 정규 편성이 됐고. 네. 제가 얘기했거든요, 피디한테. 네, 뭐라고. 백찬희 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웃기겠어. 아, 내 능력대로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수상한 진료실 하면 백찬이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든 축하드리고. 네, 또 우리가 또 근데 그 파일럿 때랑 좀 바뀌었다면서. 아니, 뭐, 요원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요원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어마어마. 충성! 침을 뱉었어, 지금. 아, 진짜 봐봐. 충성! 진짜 압도적이다. 신입 요원, 신지원입니다. 이야. 나 진짜 아니, 열심히 아니, 해야겠다. 요원을 뽑으라. 누가 깡패를 데려다. 아, 이런 얘기를 해. 신입 요원. 누가 봐도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신입 요원. 예, 예. 근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등치는 있어줘야. 많이 아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또 이름은 또 여성스러워요. 무슨 있어. 사람이 좀 반전이 있어. 이런 식으로. 반전이. 제가 예. 확실히 수상한 진료실에 제가 파일을 봤거든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 뭐가 부족한가? 어,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뭐가? 얘기를 하라고 정확하게. 제가 아주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많이 채우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끝이야? 끝이야? 네, 죄송합니다. 내가 보기엔 안 봤어. 이걸 정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니, 진짜. 뭐 선글라스네. 아니, 뭐냐면 등장할 때 대본에 보니까 굉장히 주변을 경계하며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잠깐 경계하며 들어오라고 네. 엄청 경계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요? 신현 오늘 뭐 자신감 있게 좀 저요? 할 수 있나요? 느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전문이에요. 아 그래요? 수상한 거. 수상한 거. 구린 거. 뭔가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전문입니다. 예전에 나 그 공연할 때 그 싸이 씨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 잘 봤어. 춤 전문. 아, 진짜 공연계의 블루칩. 네. 지금요? 아 조금만 보여줘. 아 의욕이 너무 넘치. 아니 나는 아유 의욕 넘칠 때 써먹어야지. 유원 씨 공연을 내가 이거 앞에서 보다니! 우와! 아니, 우와! 아니, 하는 거면 왜 표정... 관영님! 표정 왜 그래요? 야, 진짜 근대야, 근대. 저게 저 다 근육이야. 야. 길게는 안 해, 길게는 안 하는데 아주 짧게 할 거니까. 아니, 빨리 알았어. 엄청 짧게. 아, 엄청 잠깐만, 잠깐만. 또, 왜? 아니, 잠깐만. 아, 저 꼭지가 너무... 아, 이거 지금 보지 마, 이건 보지 말고. 자, 카메라만... 모자이크하고. 아니, 노래를 했잖아요. 자, 보통 런닝을 안에 입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런닝을 튀어, 런닝에서 튀어나왔어. 그만큼 열정이, 그만큼 열정이야. 짧게,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짧게. 낯선 여자, 예, 낯선. 나 이거 안 할 거라 그랬는데. 아, 참. 잘한다. 네, 근데, 아 잘한다 좋다. 죄송한데 제모했나요? 안 해요? 정말. 아 당하는 거 아니고. 아 이거 서로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아, 서로에 대한 예의고. 아, 남자 제모 처음 봤어. 근데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수상한 진료실이에요. 아니야. 저 양반 제모를 보려고 나온 게 아니야. 맞아요. 왜 아, 빨리 들어갑시다. 시작부터 춤을 봐야 되냐고. 아니, 분위기 좀 띄우냐고. 그래요. 그래. 과장님 그건 이해해야죠. 자, 집어갑시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 괜히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상한 진료실이에요. 그럼요. 수상한 진료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주원 씨. 네. 수상한 진료실 오늘 첫 출근인데 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제대로 찾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뭔가 예. 굉장히 구린 냄새가 나고. 아, 구린 냄새가 나고. 굉장히 수상하고. 뭔가 이 원장님 자체도 굉장히 구려. 아, 내가 확실해. 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자체가 자체가 구려. 구이다. 나 확실히
그 딱 구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이 수상한 진료실의 컨셉 딱 맞는 제대로 찾아왔어요. 아, 그래, 그래. 오늘 좋다. 오늘 되겠다. 뭔가 되겠다. 확실하게 냄새를 맡아봤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네. 자, 영상 보십시오. 진료를 보러 왔는데 자꾸 안마 같은 걸 해주네. 안마를? 좀 이상한 마사지를 병원에서 안마 잘못 찾아왔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네요. 많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자다가 일 났는데 뭔가 수술하시는 분이 바뀐 것 같은데 대리 수술? 아무가 세 하더라고요. 어, 저거 있어요. 저거 요즘 큰 문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10년만 젊어지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어머, 머리를 왜 저렇게 만들어놔? 머리 밀어버리네. 정말 잘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해, 사회생활이 이상해. 가능해요? 저 정도로 해놓으면? 아니, 사람을 저렇게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처럼 분장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전체가 뭐예요? 저 남자의 인생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내가 보면서도 약간 움찔움찔한 게 그래도 우리 방송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좀 우리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많았어. 뭐가 여성분께서 마사지를 처음에 시작을 한다거나 뭐 진료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뭔가가 보이는 게 보여서 우리가 방심위에서 이거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방심위요? 아, 네.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위에서 연락이 왔대요. 네. 우리 조수도 조심하라고. 방심? 방심하면 안 돼.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 이래.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방심위가 뭐예요? 방송심의위원회. 아, 이 사람이 이거 방송하는데 방송심의위원회를 모르면 되나.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방심위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봤다고? 조심하라고. 아, 다 봐요. 방심위에서? 네, 네. 네, 다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잘해야 바쁘실 텐데.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신지원 씨를 보고 방송 공부하다. 이거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오늘은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자고요. 그렇죠. 네. 이거 우리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아, 이거 이 지금 이 정도면 방심이도 방심이고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주의 집중해가지고 이 구린 내력 확실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 아, 진짜. 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분 데려와요. 네. 모시고 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내려와 빨리. 아, 혼자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좀 포박해서 갖고 와. 아니, 들려도 됐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원장님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연기도 하셔. 차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예. 일단 앉아서 좀 얘기부터 우리가 좀 나눠보자고요. 예. 아, 지금 원장님이 그 저희가 제보 영상 받았잖아요. 저걸 보고도 좀 할 말이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네. 오해라니요. 뭐 도대체 저렇게 증거 자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또 정말 전 국민 이 5천만의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왜? 이 말입니다, 바로.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무슨 짓이야? 아유, 너무 오랜만인데. 와, 너무 오래됐다. 네, 15년 전에 했던 거 있어요. 예. 조사하면 다 나와. 그렇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진짜. 네. 제가 아닙니다. 네네. 오늘 성실하게 다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저 방송 화면, 그 자료 화면만 보면은 지금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오, 이런데 지금 추적 60분 이런데 나와야 되는 약간 자료 화면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아, 저는 사실 그 모발 이식을 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모발 이식이요? 아, 모발 이식이었어요. 아, 모발 이식을 하려고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저렇게 중간을 저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오해가 머리를 자르진 않았고 머리카락을 좀 깎았죠. 아, 아, 그래. 아, 이 사람 진짜. 머리를 자르면 진짜. 이런 거 광심이 감이야. 네, 이런 거 광심이 감이야. 쌍팔년도 개그를. 쌍팔년도 개그. 58년 개띠들이 치는 개그. 그래, 있어요. 그래, 그래. 예. 그쪽 개그를 치시는데 시작부터 약간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예. 아니, 이렇게 여유로울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증거 자료 다 있잖아요. 피해자. 접촉했잖아요. 접촉했죠. 접촉했잖아요. 저는 뭐 지금 미리 가서 피해자하고 다 만나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발뺌만 좀 소용이 없습니다. 아, 내 말이. 네. VCR 보시죠. 아, VCR로 만나보죠. 네. 저 반영했고 15등이야. 네 1년에 연봉이 4,500만 원 그래. 내년에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나는 일만 잘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지. 인정은 해주지. 좀. 그러니까 오른쪽 분이 병원을 오신 거고 그렇지. 왼쪽 분은 누굽니까? 뭐 직장 상사입니까? 직장 상사. 직장 친한 형. 네. 저는 올해 80몇 살. 마흔. 한국말로 마흔 살이에요. 아, 마흔. 나랑 동갑이네.
81년생. 아, 89년생. 뭐? 어? 아, 81년에 놀라운데 89년생? 아이, 서른. 저거 89년생이래. 89년생. 서른 한 살. 지금 저게 단체 사진이잖아요. 아니, 저게 간부인 줄 알았어요, 간부. 제가 전 젊어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머리숱이 없어서 그러시구나. 이 친구가 많아 보이는데. 오, 진짜 저번 학교에 죄송한데 진짜 놀랐어요. 아니, 지금 옷은 89년생이 맞잖아. 의상은? 안 믿고 한 번씩 주민등록증 내가 보여준 적이 많았어. 오, 주민등록증. 저 보세요, 정확하게. 운전면허증. 89년생이네. 저 때 수심 많으셨네. 11년 전 사진입니다. 나는. 아, 이거 옷 바꾸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내가 봤어, 이거. 만약 입안에 걸리면 이면허증이라고 생각 안 한다. 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0년 동안. 저는 이 친구를 보면 뭐 자주 봐서 그런지 항상 어려 보이고 좀 귀엽기도 하고. 진짜 아, 왼쪽 분도 말이죠. 80년생이면 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랑 동갑이거든. 예. 올해 마흔. 예, 예. 귀여운 가구 보여주세요. 어, 귀여워. 웃을 때가 아닌데요, 지금. 저...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아, 예, 두 분 앉으시죠, 예. 아, 예, 어서 오십시오. 강신욱님, 아, 네. 잠시만 좀 계시고 우리 뭐 네. 경현수님 우리 경과부터 좀 보고 본인 아, 이야기 좀 하도록 하죠. 저분도 치료받으신 분이에요? 아, 저분도 하신 분이구나. 반전이네. 야. 1시간 27분 동안 3천여 개를 여기 뒤에 여기를 심었는데 이쪽 가마부터 해서 심은 모양들이 좀 보이죠, 그죠?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심은 자국들 가마 라인 해서 네. 보기 좋네요. 미용실 가면 네. 제가 심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아, 예. 거의 영상이 식스센스네. 장난 안 쳐요, 진짜. 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후로. 나 팔구다. 어. 네. 아니 나 팔구다 이게 거니까. 그렇게 난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그 89년생인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네. 팔구도 우리가 또 반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 팔공 옆에 계신 분, 직장 상사분, 저분도 하신 거였네요. 그런 그것도 몰랐네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네. 사람이 머리 하나로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왜냐면 그 운전면허증 사진에는 굉장히 좀 젊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로 보였는데 지금 현재 저 상태는 좀 많이 자괴감이 들 정도의 약간 그런 모습인데 머리 하나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합니까? 예. 그 초기에는 머리숱이 약간 줄기 때문에 네. 자기 나이를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면 그냥 한 20살, 15살 20년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상상했잖아. 우리 반장님 지금 이렇게 살짝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빠져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더 빠지면. 와. 나 상상했잖아 지금. 백찬 씨. 네.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시지 바로 들어갔어. 아 그렇지. 이미 들어갔지. 이제 들어갔어.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 얼굴에. 모두 마음 놓지 마. 왜 나 착한데. 그런 것 같아. 머리 숱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늦게 적어도 운전면허 찍으면 20살 이후일 텐데 왜 늦게 저렇게 오는 거예요? 탈모의 원인이 사실은 유전이 있어야 되고요. 유전이에요. 유전이 제일 크죠. 유전이야. 두 번째로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탈모가 절대 안 생기는데 왜 그래요? 왜 안 생기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없는 겁니까? 남성 호르몬 그때? 그 애기 때는 남성 호르몬이 거의 없죠. 아, 2차 성지 그런 거 몰라요? 네, 그렇죠. 어? 넘치거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서 나가는 거야. 아, 나 그 얘기 들었다. 정력이 세다고. 탈모 있으신 분들이 정력 세다고. 심해, 오늘 진짜. 아, 예. 앞으로. 예.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탈모 있는 분들이 다들 군대에서 머리가 빠졌다. 그때 갑자기. 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머리 박아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다들 이제 그때부터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강해지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머리숱이 빠지는 거를 남성 호르몬이 좀 많고 정력이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속설이 있죠. 속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마음 편하라 그러면. 실제로는 보면.
한방의 아들이라고요. 아, 예. 간혹이 부부가 오시는데요. 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아내분은 아니라고. 자, 자, 진전을 하시고. 근데 우리 아직 정확한 협의점 찾지 못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신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원장님께 많이 말리고 있어. 네.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 같아. 이 구린의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예요. 왜냐면 수술 장면이 시작을 안 했어. 수술 장면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 아, 그렇습니다. 아주 구린내 지금 많이 납니다.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죠, 제가. 그렇죠. 가시죠. 이제 수술하는 과정이군요. 네. 자, 이제 심을 부분, 머리 이발을 살짝만 좀 합니다. 이게 오늘 수술을 여기서 다 결정이 나요. 여기서 이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수술 개수라든지 여기서 다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저렇게 머리를 안 깎아도 되잖아, 사실. 그래야지 그 봉합학 수술할 때 이렇게 소독. 아, 조용히 하세요. 이따 듣겠습니다. 옆에 이어폰을 하나 끼워드릴 거거든요. 머리 돌리고 크게 해서 잠깐만. 저기 머리를. 오, 잠깐만. 어머, 음악 가시죠. 날씨 통근 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 대머리 총각 노래 좀 그렇지. 대머리 총각에게. 오, 정말. 오. 많이 아픕니까? 왜요? 저거 놀리는 거 아닙니까? 아픈데. 당연히 아프죠. 기사판을 적게 쓰시는데. 전에는 한 번을 수술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아파하시나 싶어서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등이 마사지가 너무 시원해서 뭐 그럽니다. 아,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 네, 돌려가기. 야. 저 뭐야? 아, 저 뭐예요, 진짜? 저 뭐야, 지금 뭐 돼지고기 그 돼지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위에 털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 머리카락 추출하신 거네. 저 두피 아니에요, 두피?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집중력을 요하고요. 그다음에 되게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해서 되게 세밀하고 이제 정교한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숙련된 이제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 모낭 채취라는 거고. 저걸 하나하나 다 저거를 하는 거. 네네네. 낙계로. 오, 저거 하나하나 다. 너무 힘들겠다. 오, 저 정도면 거의. 와, 저 정도면 거의 공장 아닙니까? 이 일을 지금 10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팔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아, 산재. 잡았어. 산재. 병원에서 일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다. 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목이 목도 아프고. 사실 좀 힘들었긴 한데 저 앞으로 심어야 되니까 잘 살아서 붙어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 그 모 대기업 면접관이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아니 머리 다 까져갖고 회사 생활 뭐 신입사원 같겠나고. 네가 부장, 딱 봐도 부장 같아 보이는데 누가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래갖고 취업은 하겠어요. 약간 이렇게 칼로 휘빈다 해야 되나? 칼로 찌른 듯한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굳이 앞에 면전에 대고 그렇게 상처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 저게 말이야, 방구야? 마지막은 마음 좀 쨍하네요. 네. 칼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맞아. 사람의 말이 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그게 판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냥 여기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에서 뭘 주물리고 안마를 하고 이거를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수술 받을 때 수술 받는 분들의 모든 집중이 머리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에서 이제 근육도 좀 풀어드리고 하면 진동 때문에 관심이 이제 어깨로 가게 되고요. 또 스태프들이 이렇게 등을 톡톡 두드려 드려요. 그러면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들 하는 말이 태어나서 어릴 때 말고 이렇게 등 두드려 주는 걸 처음 느껴본다. 감성 자극 코드를 잡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이걸 이렇게 떼어내잖아요. 비계 우리 구워먹는 거 있잖아요. 돼지껍데기. 거기에 이렇게 모발이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파는. 그 사실은 굉장히 저기 얇은 겁니다. 저희가 그 채취를 할 때
그냥 머리 뿌리 바로 밑에서 네. 가능하면 혈관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채취하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얇은 건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우리 기본 모발의 깊이가 6, 7mm는 되거든요. 네. 사람의 두피가, 사람의 피부가 네. 우리가 그 피부과에서 그 돼지 피부랑 제일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까 딱 표현이 아, 돼지 네. 뭐 같다라고 돼지 하는 껍데기 게 좀, 네. 진짜 그거 같아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봉합을 하죠. 아, 꼬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피부를 떼어낸다 그러면 뭐 아무리 마사지를 해주건 뭐 뭐가 좀 마취 주사를 놓건 깨름직해요. 나는 너무 아파. 나는 솔직히 좀 깨름직합니다. 아니 눕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수술하고 나면 결국에 내 피부를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뜯어낼 때 그냥 무식하게 뜯어내진 않고요. 네. 아주 이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폭을 결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뭐 누워 주무시는 데도 큰 문제는 없지만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네네. 의료계에서는 그 펀치 수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비절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절개를 해내지 않고 비절개로 하면 다 그걸로 하는 펀치로 거 아니에요? 펀치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한모 한모를 뽑아내어서 아우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시 앞으로 옮기시는 거죠. 아 여기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는 다 있습니다. 아... 우리 그 뭐 우리 유명하신 뭐 그 우리 탈모가 아주 진행된 분들도 보게 되면 귀인 머리, 꽁진 머리는 평생 안 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여기 뒤에 그렇죠, 머리를 그렇죠. 살리시죠. 탈모 진행된 분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전모 씨. 지금 실에서 항상 쓰는 손짓말한 위험한 네. 아, 네. 그 정도인데요. 네, 여기까지 네. 전 씨는 유명하시니까요. 예, 전 씨는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옆에 하고 뒤에는 있다. 뭐 주변 머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 보통. 머리를 옮기시면 주변 머리 없는 네. 그 심은 머리도 근본 뒷머리이기 때문에 네. 평생 안 빠집니다. 밭이 좋으냐 나무가 좋으냐의 문제가 있는데 아,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아, 모발이식은 나무의 문제입니다. 나무의 문제군요. 뒤에 좋은 나무를 앞으로 심게 되면 네. 심은 머리도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네. 밭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네. 네. 아, 자, 자, 자. 자, 그만 들어. 아, 왜냐면 가서 할 것 같아. 예약했는데 완전히 끝나면 바로 예약할 것 같아. 예약한 것 같은데? 가서 할 것 같으니까 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만들어, 그만들어. 아,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이상하게 있다면서요. 저 신용원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알리잖아, 우리. 지금 우리가 똑바로 안 해? 떼냈어. 똑바로 하겠습니다. 야, 똑바로 해. 떼냈는데 이걸 이제 옮겨 심는 과정에서 뭔가 구린 게 나올 거예요. 아... 진짜죠? 진짜 잠깐만 미래형인가요? 나올 겁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목이 수상한 진료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나 솔직해서 좋아. 신유야 솔직해서 좋아. 있을 겁니다. 있어 보기 위한 VCR 영상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돌려주세요. 됐을 겁니다. 이거 이제 분리된 모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분류가 된 거죠. 네, 한 모 한 모죠. 오, 저렇게 돼 있구나. 이제 심겠습니다. 어, 저 뭐예요? 아, 저거 이제 우리 심으면서 스태프들이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아, 몇 개가 들어갔나. 예, 저렇게 하면서 이제. 저렇게 하나 하나. 예, 예. 야, 저거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어우, 저 찔려. 어우. 여기 이제 한 모에 한 모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모낭에는 머리카락이 한 개짜리도 있고 한 모낭에 두 개가 자라는 것도 있고 세 개 자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앞 헤어라인을 잡기 위해서 찌를 때마다 두 개씩 심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 한 번 찌를 때마다 두 개씩? 네, 저희가 골라서 이렇게 심는 거죠. 와, 저거 이제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손발이 엄청 잘 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심게 되면 네. 이게 밀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굵은 모발들을 앞쪽으로 집중 배치를 해야지. 아니 저분 그래도 좀 탈모가 좀 심각하게 진행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심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그냥 막 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격을 일정 간격을 그 유지해가면서 심기 때문에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엉뚱한 위치라든지 엉뚱한 각도로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호 이렇게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바늘에 찔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다친다라는 신뢰가 좀 쌓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올 이렇게 정성들을 심어야 되는데 네.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본인이 찾았어. 좀 얘기하시네. 이겁니다. 그걸... 제가 있을 겁니다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 바로 신종갑질입니다. 아니 뭐 이게 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아. 그 이식 수술이
우리 가니쉬 갈 때 네. 헬리콥터로 막 운송하고 가잖아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작은 모발이지만 내 몸에 떨어지면 이 세포들이 죽거든요. 아~ 죽기 전에 빨리 제자리 갖다 놔줘야 되는데 네네. 그럼 제가 이제 갑질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아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더 동원해서 그 제 손에서 환자 머리 들어가는 시간까지 최소한 해야 되는데 이게 1초가 늦어지면 네. 예를 들어서 4,000개를 심는다. 그럼 4,000초가 늦어져 버려요. 그럼 시간이 한 40분, 50분 이상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모발이 시기에서는 심을 때 0. 몇 초가 마지막에 한 20분, 30분을 잡아요. 잠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하고 싶네요. 안 사요. 안 사요. 자꾸 혹하죠. 자꾸 혹하지. 내가 보기엔 당장 시술할 것 같아. 가장 우리 중에 제일 혹했고. 제일 혹했어. 이미 지금 안 사요가 아니라 샀어. 이미 샀고. 아니 벌써 계좌이체했어. 계좌이체했어. 근데 지금 부산 쪽에 집을 알아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아니 잠깐만. 이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4,000개, 5,000개 심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카운터를 발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박똑박.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잡긴 잡아야 돼서 자, 4,000개 비용 결제하고 3,800개 심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정확히 아, 이런 이게 들어왔어! 4,000개를 딱 하고 하나 잡았어! 왜냐면 스님들도 108배할 때 106개에서 끝내! 106개에서 한 아, 피곤하다. 그럴 수 있어! 있어! 사람이니까! 있어! 인정해! 그래! 그리고 누가 이거 3,000개를 세볼 거야! 그러니까 4,000개 하고 잘 잡았어. 3,850개 정도에서 끝낸 적이 있을 거야! 10년 날카로웠어! 있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발 내가 두 번 누르는 거 봤어. 따닥! 따닥! 따닥 봤어. 따닥, 소리 들리잖아. 있겠습니다. 따닥! 따닥! 있었어. 약간 모습으로 들렸어. 따닥 들렸어. 예, 예. 그, 한 번씩 보면 한 개짜리를 심었는데 이 친구들이 두 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럼 이 카운트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아.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는 있죠. 누가니다 CCTV 돌려. 아, CCTV 돌려. 잠깐만, 우리가 의욕을 제기한 거는 덜 심었는데 이거 누른 거 아니야? 그렇지. 오히려 안 돼 심는다. 더 심는 경우는 있어도 덜 심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신뢰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아, 이게 차분하게 말하니까 빠져도 되죠. 나도 차분하게 얘기할 걸. 우리 너무 교양돼 있으니까 우리 좀 사자 같아. 아, 신유 형. 네. 아, 지금 우리 좀 약간 좀. 말리는 거. 아니, 잘못된 거 같아. 지금 제대로 잡아야 될 거야. 흐름이 우리가 말려가고 있어요. 너는 이래라 그러니? 제대로 잡아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번 영상은 의혹이 확실합니다. 아, 확실합니까? 이거 지금 확실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걸고 하는 방송입니까? 뭔가 치명적 의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다른 각으로 받아치는데? 좋아, 좋아. 출연을 안 했을 것 같아. 뭘 자꾸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 뭔가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내놔야 되는데. 내놔놓는 식으로 하니까. 10%만 내놓으세요. 예, 네, 출연료. 예. 네. 쥐꼬리만큼도 안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혹을 보시죠.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 그래. 많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자다가 애를 낳았는데 아무가 쎄하더라고요. 쎄하다. 뭔가 수술하시는 분이 바뀐 것 같아. 오, 이거 치명적이다. 수술하는 분이 바뀌었대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제가 치명적이네. 손길이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소리가 나면서 삭삭 뉴스에서 그런 걸 들어본 기도 같고. 아니 수술하는 의사가 바뀌면 어떻게 해? 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병원에 대표 원장이고요. 이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저희 집의 총괄 대표님이십니다. 아, 부부세요? 그 저는 사실은 두 번을 쓴 거는 탈모 때문 아니고요. 한 번 모자를 써버리면 이게 눌려서 이후에 뭐 진료를 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뭉개져 있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두 번과 관계없이 약간 탈모기는 살짝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도 받고 신경을 좀 쓰곤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없지는 않으나 관리를 받으셔야겠네요. 약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머지않아 곧 제가 수술을. 너무 좋겠다. 아내분이 직접 해주시니까 너무 좋겠다. 솔직하시네. 왜 꼭 벗어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건 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치명적이었어. 네. 네, 근데 그 뒤에는 뒤에 제가 부부님 몰랐네요. 부부를 밝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중간에 의사가 이렇게 좀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부부래도. 아무리 예, 뭐 대표 그러니까. 총괄 대표님이시고 원장님이시고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예, 그 막 바뀌지는 않고요. 근데 그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이제 의사 두 명 산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직원들도 오래 하면 힘든 것처럼 힘들죠. 저도 이렇게 보통
이제 헤어라인을 만들고 심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한 시간 반쯤 지나면 사실은 보기보다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저희 직원도 스태프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거의 사실은 우리 뭐 이세돌 바둑 두는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금방 30분 지나고 한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몸에, 온몸에 이제 손가락만 갔다 갔다, 손가락만 갔다 갔다 하니까 경직이 오거든요. 그리고 더 약간 좀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앞쪽 라인을 잡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직 반틈 이상 남아있는데 더 열심히 심어야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거 조금 컨디션 안 좋은데 그러면 뒤쪽이 집중을 못 하거든요. 아, 이런 데서 있으니까. 또 원초적인 아주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잘하십니까? 이런 거 궁금한. 누가 그 대결이 있을 수 있고 누가 더 잘하는지. 좋아져. 얼굴은 좀 날카롭잖아요. 예. 아, 솔직히 기술은 누가 더 낫다. 둘 다 잘한다 네. 이러시는 말고요. 네. 이럴 때 바로 대답을 탁 네. 해줘야지 이게 진짜 같은데 뭐 좀 더 섬세하겠죠. 아,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부분. 총괄 대표님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여기서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부터 뭔가 좀 많이 앞쪽이 많이 비어 있잖아. 나를 보자고? 네. 아. 이렇게 있어도 네. 약간 이렇게 보면 없어. 이렇게. 지금 거의 많이 없어. 저는 많이 진짜 탈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이냐 그렇죠. 아니면 탈모냐. 확실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재밌겠다. 오늘 반장님. 아니. 무조건 반장님부터. 아, 저부터 합니까? 반장님.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거 봐야 됩니다. 네, 측정기 좀. 예. 어떻습니까? 탈모가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러면? 그냥 진행이지 뭐. 아, 그냥 딱 봐도 탈모인데. 뭐 한번 해보자고요. 아, 그래 알겠어요. 물어보세요. 반장님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2년 중에. 2년,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뭐 이런 확실하게 얘기. 얘기해 주십시오, 선생님. 병원에서 탈모다, 아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네. 약을 먹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속시원하게 얘기해요. 약을 먹을까요? 심을까요? 관리받을까요? 지금 봐서는 저는 현 상태 유지가 돼서 좋고요. 약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먹으면요? 아, 약으로.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약 드시면 네. 아마 위쪽 볼륨이 좋아질 왜냐하면 약이 앞머리보다 뒤쪽에 효과가 좋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앞쪽은 스타일 좋으시니까 네, 위쪽 머리에 효과를 네. 좀 보시면 스타일이 좋다니 앞쪽은 들을 줄 몰라요. 앞쪽은 많이 없지만 스타일은 나쁘지 않다. 아니, 스타일은 보통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이야. 아니, 그게 헤어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탈모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 라인은 나쁘지 않다는 앞쪽, 거죠. 앞쪽에 모발은 힘이 좋으시니까. 힘이 좋아서. 앞쪽 근데 왜 집안 유전이 이쪽이 없어요. 소갈머리라고. 에이, 소갈머리 없는 과장님. 뚜껑 날라 뚜껑 날라갔다. 왜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미 열리신 상태. 야, 네 뚜껑은. 지원아. 네 뚜껑은. 난 뚜껑 덮어놨죠. 누가 누굴 탓하니? 내 뚜껑은 이런 상태. 그 뚜껑 닫아놓고 조용하세요. 예. 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는 거죠? 아, 드시면 뭐 그 탈모로 고민이 된다면 약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탈모의 원인이 유전과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고요. 예, 예. 부가적으로 식습관이 관여하거든요. 식습관도 영향이 많이 미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탈모가 많습니다. 왜요? 영양 섭취 때문에. 영양 과잉 때문에? 영양 과잉이 불필요한 호르몬을 신유가? 많이 만드는 거죠. 신유가. 많이 먹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이게 빠질 수가 있죠. 그럼 많이 먹고 이렇게 좀 과잉으로다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면 여자도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가면 여자분들도 탈모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도 여성 탈모가 굉장히 걱정돼요. 아, 나 지금 약 먹어야겠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근 원장님은 이 약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탈모약? 저는 그 모발 전문가가 자기가 없으면서 뭐 하자면 체면 안 쓰니까 전 한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아, 10년째 드시고 계십니까? 네. 아, 부작용 없으시고. 네. 그럼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약해졌습니까? 아, 사모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자녀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막내 셋째 때는 제가 약을 먹고 있을 때 오네죠. 아, 증명을 본인 스스로 직접 증명을 하셨네요. 사모님께서 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정확히를 딱 동그랗게 크게 아니에요. 이건 좀 믿을 만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네요. 본인 얘기시니까. 그래요. 오늘부터 당장 드시겠네요, 반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수술하는 장면까지 봤고 그 네. 이후에 모습까지 봤고 자 우리가 이제 또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는 지금 완벽히 넘어가신 것 같지만 저는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장님은 이제 완전히 넘어갔어요 네네네. 환장님은 보니까 거의 이제 환자가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랑 절 얘기하는 거구나 원장 어떻게 해야 되지 반장님이 원장님한테 넘어갔다 오늘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나도 원장이라고 뭔 소리 하나 했네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수술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봐야 돼요. 수술을 하신 분들이 어떤지,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떤지. 경우와. 갑자기 집중이 높아졌어요. 아, 결과를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 잡아낼 수 있어요. 네, 잡아낼 수 있어요. 결과 보고 잡아낼 수 있어요. 가시죠. 아, 수술 마무리 단계인가요? 벌써 이렇게 봐도 빽빽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유예가 시간이고요. 2시간 18분. 오. 여기 아까 심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엄청 단축돼. 까매졌어요. 네. 어머머머. 저기 한 번 싹 빠지잖아요. 여보세요? 네. 신기하고 있대. 이제 머리도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면 연애도 좀. 연애는 잘하고 있어요. 오, 이리 여자친구가 있으셔. 20만원의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제가 항상 머리에다가 마스카라를 칠한 상태로만 만났었고 안 그래도 이번에 수술을 한다고 되게 궁금해해서 막 사진 찍어서 막 보여달라고 막 쪼르고 했는데도 일단 끝까지 안 보여준 현재 상태인데 마스카라를 얼마를 네. 쓰세요? 보통 그 한 통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짧게 쓰면 4일 정도 많이 빡빡하게 칠할 경우에는 네,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살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좀 더 나고 하면, 부끄럽지 않는 남자친구가 될까. 사랑해.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지금 나도 모르게 박수. 그러니까. 아니, 너무 달라졌잖아. 아니, 박수. 왜냐면. 이 안대 반장님, 우리 왜 이러지? 아,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좀 많이 말리는데? 거의 마스카라로 한 통을 쓰신 거면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요. 흑채도 아니고 마스카라를. 그 면접관에게 그렇게 무시도 당했었고. 마스카라 하나 사면 원래 얼마나 써요? 여자들 마스카라 사면요. 1년 넘죠. 아유, 1년 넘게 쓰다가 그 마스카라 굳으면, 그래서 버리는 거지. 굳으면 버리는 거지. 근데 저 정도로다가 일주일에 한 통을 썼다가 엄청 뿌린 거예요. 아니, 그 머리에 해도 돼요, 마스카라를? 헤어용 마스카라. 뭐 눈썹에 쓰는 거니까 뭐 머리카락에 바르는 거는 그렇겠네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화장품이죠. 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주변 분들 이야기가 페인트 바른 것처럼 다녔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야. 심지어 마스카라 그치. 바른 모습까지. 비 오는 날 어떡해.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너무 아니, 검은 비 내리는 그러니까 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해보세요. 빨리 찌르세요. 아니 그 이제 의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수술 시간도 굉장히 낮추게 된 거예요. 원래 7시간, 8시간 기본으로 나오고 머리 감는다, 바로 감는다 이것도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었고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의 그런 것도 그렇죠, 없거든요. 다 다르네요. 근데 나는 여기서 더 큰 궁금증이 있어. 우리 반장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유튜브 영상 한 300개 봤어요. 탈모에 관한 영상만. 아 진짜? 얼마나 관심이 가면 내가 그랬겠어. 와 완전 네. 완전 다 알고 있는데요? 의사 수준인데요? 한 가지 여쭙게. 탈모에 관한 약은 진짜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못 만드는 겁니까 지금? 만약 이 약이 나오면 의사들, 그러니까 우리 박근 원장님 같은 의사님, 네. 이 원장님들은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서로 상승의 효과가 나면서 실제로는 모발 이식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앞에밖에 심지를 못했는데 네네네. 이 약이 뒤를 좀 커버해주니까 수술이 더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약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사실 우리가 오늘 그, 네. 그 신위원이 신위원이 위원이구나 의원이라고 했네. 국회의원인 줄 알겠네. 신위원이 우리가 신요원이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다시 제가 나보고 원장이라고 신요원이 보니까 한 사람만 쫓았어. 맞아. 예, 남자만 쫓아온 거 아닙니까? 아, 여자도 아니. 사실 탈모 있어요. 당연히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예. 신요원이 가지 못한 곳을 백요원이 다녀왔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여성분들은 그 출산 후에 탈모 생긴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탈모로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세요. 많아요. 그래서
여성 환자가 병원을 다녀갔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해서 취재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 선생님. 아, 네. 여성분들도 저렇게 오시는군요. 네네. 이제 자슴 차츰 빠질 거고요. 네. 살짝 좀 당겨볼게요. 아 제가요 머리가 양쪽이 비어져 있으니까 뭐 헤어스타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바람 부른다는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져요. 아, 저 공감도 있어요. 아침에 샴푸할 때 약간 몇 개가 세면대에 우르르 쏟아지길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지금 좀 그만두면 좀 까칠까칠하죠. 네. 여기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헤어라인이고요. 여기가 수술 직후의 헤어라인이고요. 볼륨감이 뽕 뜨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심을 때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도 심어놓았기 때문에 직후지만 이렇게 심어놓은 머리가 밑을 받쳐주는 효과가 생기면서 이 머리가 뽕 뜨는 볼륨감이 굉장히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 원장님 여기가 너무 없어요. 여기 좀 심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위에 머리가 없으니까 위에 내려와 주는 게 없어요. 여기만 보게 되면 작아져 있는데 이 머리 숱을 많게 하려면 여기를 심게 되면요. 여기가 많아지게 되고요. 여기를 심어야지. 여기가 많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네. 더 풍성하게 보이겠다, 그죠? 전반적으로 볼륨감 자체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많이 심으면 확실히 보람이 있습니다. 어머머,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진짜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 그죠? 네, 다른데 손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이마가 붓긴 붓더라고요, 선생님. 아, 예, 일찍 조금 붓긴 부었는데 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꺼져서. 아, 오히려 있었으면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니까. 필러 효과처럼. 3일밖에 휴가가 없는데 출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리고 또 수술한 당일은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괜찮아지고 그 다음날 머리 샴푸를 하러 왔었거든요. 병원에 샴푸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당일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빨갛고 피가 이제 맺혀있는 듯한 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옆에까지 하나 보네요. 여성 헤어라인이에요. 여성 헤어라인이에요. 아 요거 뒤에 거 그 뒤에 머리거든요. 뒤에 제가 절개를 했어요. 실밥 뽑기 전날입니다. 완전 제 머리 같이 났죠. 와 난 이거 보면서 헤어라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네요. 아 뿌듯하시겠습니다. 헤어라인 꽉 찬 느낌이 나네요. 저게 저 자신감 거 아니겠습니까? 와 머리를 넘기는 저 자신감 보였어요? 자신감, 내 얼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이 이제 모든 내 생활에 다 미쳐서 모든 다른 일도 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좀 더 이제 자신감 있는 워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네.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자분들은 전반적인 숱이 줄어들어요. 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모발 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죠. 자기가 탈모라는 걸.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남자들도 위쪽 머리만 줄어드는 분들을 보고 여성형 패턴의 남성형 탈모라 그래요. 아, 여성의 패턴이 따로 있군요. 네, 여성 패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여자들은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런 의미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이 수술이나 약 말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이 탈모를 치료하는 이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 발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수술이나 약 말고는 사실 없고요. 근데 조금 이제 탈모 진행을 좀 늦춰준다든지 아니면 작은 솜털이 좀 나게 하는 정도 수준은 우리가 그냥 가벼운 마사지나 이런 걸 좀 하더라도 식이요법으로 다 검은콩을 먹으라고 그러고 요오드가 많이 든 미역을 또 먹으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뭘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그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과잉 영양이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 해조류 우리 성인병 예방을 맞을 수 있는 음식들이 그 성인병 예방도 막아주지만 탈모 진행도 약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은 아 원장님 여기 솜털이 좀 제법 났어요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원장님이 딱 감추는 게 있네. 다른 비법이 있거든. 아 있어요? 뭡니까 뭡니까? 아, 이거 자기 안 터시네. 아, 숨어있는 게 있구나. 아, 숨어있는 게 있거든. 우리 또 배 의원이 그런 것도 뭔가 잡아봤구나.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잘 난다고요? 아. 장사가 되겠어? 그렇지. 사람인데. 그렇지. 어? 응. 땡겨야 되는데. 흉터도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으시네요. 예. 여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있으시고요. 네. 아, 염자가 심하신데. 네. 인상이 달라지시네. 어,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이. 와. 확실히. 아, 저렇게. 아,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 나 저거 알아. 어? 저거야? 아, 시원하다.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저 애들 장난감 아니야? 두피 마사지. 저런 거 없으세요? 관심 많으신데, 우리 반장님. 저건 몰랐어요. 네. 그래, 저렇게 뿌리는 거. 각질이라든지 피지, 노폐물 이런 거 살짝 뿌려가지고요. 배출 내도록 해드릴게요. 좋은 물이요. 스팀. 스팀을 쐬주는 거죠. 스팀을? 저걸 해봤어요. 클리닝 받을 때. 두피 클리닉 가서 해봤어요. 저거 하면은 한 3일 동안 머리 안 감아도 뭐 간지럽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확실히 내가 그거 알아요. 그거. 40분 빠질 거 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 뭐 드라이를 합니다, 제가. 요 앞이 살짝 없으면 있는데, 드라이를 하거든요. 여기 솔로 가지고. 이 드라이를 해도 정말 그 안 빠지고. 풍성하시다, 이제, 그죠? 아, 멋쟁이.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거지가 탈모 없고요. 아. 그, 뭐, 북한과 똑같이 웬만해서 탈모가 없습니다. 커피에도 요즘엔 다 시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몸에서 좋은 호흡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탈모라든지 건강에 악영향을 향합니다. 아, 의혹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보죠. 아, 나 너무 머리 아픈 것 같아. 제기를 위한 제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계속 제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 잡아볼게요. 네, 오케이. 한 번 뽑은 사람 끝까지 뽑겠다. 그 평생 이제 한 번. 그 수술 후에 기본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죠. 보통 수술하고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모발이 피부 속에서 피부를 뚫고 자라나오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작은 모낭염이라든지 염증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감염이 아니라 계속 밑에서는 자라나오는 모발들이 죽순처럼 찌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석 달 사이에는 약간 모낭염이 살짝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적절하게 관리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수술 받으시는 분의 선택이죠. 아,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강요는 없다? 강요는 없이. 네, 강요는 없죠. 강요는 없으나 좋다고는 하겠죠.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혹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겠네. 네, 어렵네요. 두 의원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선 뭐 엄청 뭔가 단서를 잡아가지고 구속까지 생각했는데. 뭐 PD수첩에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이 수상한 진료실의 의미에 맞게 계속해서 저는 그 원장님을 취재할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리도 좀 봐주세요. 결국 그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우리 아주 역부족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역부족. 이거 하는 겁니까? 원장님 지금 방송 중에. 네. 켜놓고 그래요. 원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BG로 이런 음악 깔면서 마무리하려고. 너무 설정이네. 네. 조용해봐. 자, 조용해봐. 여보세요? 예예 예, 저 황현입니다. 예예. 아이 봐 사실이야. 꽁트 어때 갑자기. 아, 그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어디야. 그래 제보자가 떴다고. 누구 이번에 잡아낼 수 있겠나.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녹화 끝나고 바로 연락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가 끌어봐 백이원. 예 신이원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상한 진료실입니다. 됐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